정신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같죠, 약간? 자, 잭스 한번 와주는데 점멸이 있는 신드라요 이게. 자르마 뒤에서 옵니다. 오래 따가면 큰일 나요. 일부러 일부러 저쪽 공격하는 거죠. 아, 와드가 있기 때문에 자르반 있다는 걸 체크하고. 아, 1레벨 됐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리아나는 보호막 잘 써야 됩니다. 어? 너머갱 몰라요 이거. 대기 타고 있죠. 그리고 잭스랑 만납니다.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4렙 때 5렙이에요. 신드라와 오리아나 같이 오면 다이버 준비했다가 먼저 만난 거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주도권은 LG아이엠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은 오리아나 고통스럽거든요. 잭스 어차피 딴 데 정돈하면 못 가요. 아, 레벨적 우리 바탕으로. 아, 작은 거 하나 남겨놓고 그거 안 들어갔고요. 그냥 두기가 힘들죠. 그 이게 싸움? 원래 이렇게 싸우면 잭스가 이기거든요. 그쵸. 에어본을 안 떴는데 지금. 네. 오히려 손해를 봤죠. 매차와 아이템 차이 때문에. 잭스 정글 같은 브루저 계열의 정글러는 한번 망하면 진짜 붙잡을 수 없게 이니시에이팅도 안 되고 탱킹도 안 된 챔피언 되거든요. 반대 상황이 베스트고요. 네. 흥한 만능이죠. 돌아서 돌아서 와드는 꺼 있습니다만 정글 상태를 보고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아, 핑하 꼬가 아, 강타로 먹네요. 핑하를 설치해주고 위쪽으로 빠지는 자르반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르반이 큰 정글러 두 개 다 먹었습니다. 뭐 보스는 좀 많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즈리얼은 지금 연운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스노우볼을 더 많이 굴리고 이럴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아니에요. 성장의 기반을 잘 갖췄다 정도가 되겠네요. 핑화 있어요. 자, 미니언 오! 전멸가 전멸이 없죠 지금. 라샤 선수 최은 옵니다만 최은! 와, 전멸준! 야! 야! 맞추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역시나 선희 선수가 끊어줬죠 이거는? 최 못 네. 넘어왔어요. 못 넘어왔습니다. 바텀에서 계속해서 이득 취하고 있는 팀 에일리언웨어. 앨리스가 잘 끊었습니다. 오! 어우,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대변 없어요. 타워 데미지 엄청 아파요. 아, 블리츠가 다 맞았네요. 아, 타워 데미지. 여기서 대가가 레벨했어요. 자, 이거 자르반이 뛰어. 자르반 더블키. 자르반 있어요. 아, 노아 선수가 같이 이거는 자르반을 쳤어야죠. 자, 이거 도망가면 이 신드라 와요. 이거 신드라 옵니다. 그냥 반대로 신드라거든요. 자르반이 지금 뭐 종횡무진 화야. 이거 알 이거 죽겠는데요 이거. 어, 맞았어. 죽었어. 이거 아깝다. 점화로 마무리. 점화로 마무리. 미드 주도권을 뺏긴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맵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르바를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형적인 미드 정글 우위를 바탕으로 조금 힘들었던 바텀까지 풀어주고 있는 LGIM 이 팀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데스그랩이 돼버렸죠 그게. 본인이 타워그를 먹으면서 와, 기가 막히게 딱 육 찍으면서 바로 대격병 굉장히 멋졌습니다. 자르반 3킬 3어시. 파랑팀 포탑이 파괴됐어. 아, 타워 밀었어요. 신발 헤르메스 신발에 핑크카드도 하나 딱 들고 있고요. 잭슨은 어떻게 보면 좀 라인전이 길어져야 좀 힘을 받는 정글러거든요. 소수전에 강하기 때문에 갱킹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지금 라인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갈 때가 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뭐 스프릿 푸신하기 좋은 챔피언도 아니기 때문에. 블루 챙겨갑니다. 이팀 모두. 아, 미드 아이템 차이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자르반 헤르메스의 장화까지. 트위치는 방금 전 이득을 바탕으로 빌지어 대접검 나왔고요. 거기다가 저렇게 보터가 먼저 밀리게 되고 상대가 트위치가 성장했을 경우에는 암살 위협 때문에 원딜 파밍 자체가 엄청 더뎌집니다. 반드시 서포터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서포터 사실 블리치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상대는 지금은 트위치 쉔으로 이니시까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그 미드가 신드라에게 넘어갔다는 거 여러분 상대 나왔어요. 10분 때 나왔네요. 제스 딱 예쁘게 될게. 자르반 봐주고 왔어요. 또 왔어요. 잭스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이쪽은 쉔은 궁이 나왔네요. 어? 자, 생각보다 빨리 1.4. 자,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대격변. 자르반이 셉니다. 오, 이거 트위치를 못 때려요. 트위치를 못 때려요. 한타 그린즈 대박인데요. 트위치의 힘으로 탈진 혈이 맞았어. 끝자리 걸렸어.
들어갑니다. 와이드 꺾고 우리 하나 오기 때문에 슬로우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대격변으로 셋을 가둬놓으니까는 이즈리얼이 지뢰건 먹고 뒤로 빠졌고 그 순간 프리츠는 프리하게 되는 거죠. 이야 완전히 그냥 프리한 트위치. 네 프리츠죠. 프리츠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네, 네네 프리츠. 신드라가 프리하면 푸드라. 아 그런 건가요? 어감이 좀 그렇네요. 프리하드라. 아 프리하드라. 아, 예. 괜찮네요. 아, 예. 인드라가 계속 그렇네요. 좋습니다. 선인 선수가 이제 프리하면 인드라. 죄송합니다. 네. 착착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두고 봅시다. 어쨌든 오리아 하나가 내려올 법한 무빙을 하다가 CS를 흘렸고요. 네. 그런 동안에 신드라가 더욱더 CS 벌리고 있습니다. 이거 슬로우 가고 큐! 아 큐 한번 안 맞았어요. 자 슬로우 효과 충격파. 아 사인위한 충격파죠. 네 이거는 뭐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내가 살겠다 라는 의도. 이거 블리츠 블리츠가 위험해요. 그래서 성공 못하면 블리츠가 위험합니다. 이 사이 드래곤 먹어주고요. 그런 동안에 드래곤 가져가는. 잭스 탑으로. 자 이제 탑 한번. 탑이 사실은 초반에 한번. 오 이거 네 죽을 뻔했어요. 점화 걸렸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마 빠진 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한방이에요. 야 고막으로. 사실 적공화 자체는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자 잭스가 근데 잭스가 무기 돌린 도중에 도발 맞으면 그게 액티브를 못 쓰면서 어? 고치? 아 근데 이게 도발 그렇죠 그렇죠. 아 미니언 탄 것까지 좋았는데. 아 이거 조대면은 못 잡아요. 자르반 와요. 아~ 라일락 선수의 자르반 빠질 걱정해야 되죠 이제는. 잔나 신드라 같이 대놓고 들어와요. 대놓고 자르반이 정글이긴 한데 워낙 성장을 잘해서. 네 자 신드라, 신드라 잔나 다 옵니다. 신드라 잔나 다 와요. 예, 떴어요! 적궁만 잘 들어왔어요? 신드라가 지금 첫 넘어왔죠? 네. 마무리 앨리스 전사 도발도! 자 신드라 안 죽어요. 잭스 열심히 때려보는데 레덤 잭스라서 뭐 추가적인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즈를까지 압류 잘 피해줍니다.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그런 동안에 트위치 바텀에서 성장 중. 트위치는 이즈를 탑에 있는 것을 보고 바텀에서 CS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려 나와요. 근데 잔나의 존재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네 잔나가 사람살인인데 귀신같은 서포터라. 전멸 전멸. 아 그럼 다음 기차 적궁마에 시간 잘 보여고요. 기창의 대기판 다 됩니다. 트위치는 바텀에서 CS 챙기고 있습니다. 모란검 일단은 이득을 챙겨가는 LGIM 팀 본인들은 전사하지 않았어요. 스위치 기분 내고 있어요. 아 기분 낼만하죠 이 정도 되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신이 잘 타고 넘어왔죠? 네 자르반 타고 네 잭스가 신드라를 봤는데 딜이 너무 잔나의 실드도 있기 때문에 잔나 실드 뚫는 게 버거웠어? 잭스가 네 안 죽습니다 신드라가. 시간 다 벌었죠 신드라가. 그나마 이즈리얼이 와줘서 공격으로 데미지를 주면서 뒤로 뺀 데까지 성공을 하는 모습. 여기서 한반서 신메라사를 딱 맞으면서 오히려 더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죠. 네 지금 11레벨 CS 좋구요. 자 잭스 와 정말 충격파. 근데 아 그래도 전사 자르반 전사 전멸 없습니다. 전멸 아까 탑에 썼거든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에데미 징크스 따라오지 않을 정도로 라일락 선수 날아다닙니다 지금. 자 실드 날아다녀. 떴어요 신드라 마나 억장당 몰려 먹고 있고요. 탈진 야 탈진 깨같은 깃발 어시스트 깃발 꼬나 놨어요. 야 어시스트 잘해봐 얼굴. 이지역의 어시스트는 내거야. 자 미드 무빙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요. 그래 너무 아파요 지금이. 도우마 선수 트위치 등장. 도우마 없어 이겨버렸다. 잘 성장한 트위치가 합류해주면서 이지를 마무리. 그런 동안에 탑에서 쉔이 포탑을 깨는데 성공을 합니다. 차이가 좀 나는데요. 8000골드 차이 납니다 어느새. 이게 지금 어떤 그림에 그래도 에리어웨이가 이게 힘든게 변수가 그랩이란 말이죠. 근데 그랩에서 살아갈 조치핀이 많아요. 자르반은 땡겨줘도 자신이 살아가면 되고요. 잔나 궁극기 있죠. 자
피워야죠. 실드. 자, 근데 따라오는 서버지 잔나. 잔나가 사라진다. 잔나 모아요. 것이에요. 잔나 모아요. 이거 데미지가 없어. 이제 누가 제발. 반격 없는 잭스. 잡히고요. 네, 블리츠는 좀 안타까우니까 보내주고. 그렇죠. 만화가 없습니다만. 아니, 중격파? 안 아파요 별로. 딜이 없거든요. 중격파 안 아파요. 잔나 노립니다. 잔나 노려요. 제발로 시간 벌어주고요. 빠집니다. 신드라와요. 에리스. 아 좋구만. 리산드라가 지금. 아 신드라가? 와 데미지 거미사냥. 말도 안 되네요. 자 이건 잡아야죠. 근데 이거 잡고만 해. 왔어요. 잡고만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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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래? 큰일 났습니다. 신드라가 성배가 나온 궁극기 쿨 금방 돌아와서 이거 또 죽어 또 죽어 적공화해. 아 저 체력 없는 게 저 아~ 지금 쉐네 도발보다 오히려 어그로 끈 조금 아 세러머니까지 너를 가게 두어라. 어이구 어이구 다시 맞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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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쿨 깨알 퍼포먼스까지 저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 예 예 네 아유 도마뱀 장로거든요. 네. 아무 죄 없는 도마뱀만 모인공경 해야죠. 그렇죠. 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도발 좋았고요 피에르 선수가. 네 그런 동안에 알려주는 플레이까지 블리츠는 네. 사랑하게 냅두고요. 두 분은 잠깐 가 계세요. 그런 동안에 잭스 전사 여기서 잔나라도 잡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었죠. 자 말씀드린 도중에 엘리사 전사했고요. 자 무기 돌립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도망가야 돼요. 특히 지금 전형적인 미드 정글. 네 너무 세거든요. 제일 답이 없는 캐리 그림이 바로 미드 정글 캐리 그림이죠. 전 랩에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게다가 쉔이라는 또 든든한. 네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땡겨도 옆에 잔나가 있으면 잔나가 주도권을 한번 살려주고요. 플러스 쉔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게 변수가 안 나옵니다. 드래곤도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 11,000골드 차이입니다. 블리츠가 할 게 없어요 지금은. 블리츠 그랩이 성공한다고 해도 네.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변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강철의 솔라리 팬데트 어? 앞전면? 자 이거 네 아 네 조급하다 보니까 무리수까지 나오죠. 원래 저런 플레이 하지 않는 선수들이 쫓기는 그림이 되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러면서 네. 이즈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맵 완전히 엘자미 팀이 장악하고 있고요. 다시 와도 지워주고요. 저게 제일 맛있죠? 막 박은 것과 사라지기 직전 것. 그렇죠. 딜이 진짜 안 들어갔나 지금 딜이. 어? 아 또 끊어주는 자르반이 이제 따라. 이거 거미 사냥. 자르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적구마에 중력파 좋아요. 이건 좋았어요. 이건 좋았어요. 와 그래. 딜이 근데 오 챙궁 챙궁. 오 이거 도발 도발하고 쉔이 지금. 아 쉔이 기력. 네 쉔과 바톤 터치 자르반 옵니다. 자 미드 이거 지키기 쉬워 보이지 않아요. 자르반 그거 넘어왔어요. 베어터 스캔너이죠. 데마샤 정말 쓰라는 거예요. 도발 들어가고 그랩 좋았죠. 하지만 전사 이지를 위험해요. 이지를 위험해요.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한참을 버팁니다. 아예 트위치가 없는 싸움인데도 그런 동안에 잔나 와서 합니다. 트위치 올라와요. 트위치 올라옵니다. 이게 잔나 서포트가 야 뒤돌아서 오히려 회오리로 뛰으면서 단체 네. 도망! 도망! 의미없고 전면 살았어요. 그래도 도망. 쥐와요 쥐 자, 뒤에서 자, 트위치 옵니다. 트위치 트위치 쥐가 왔지. 네. 아 들어가지 못하네요. 의식은 했네. 트위치 없다고. 아 트위치 안 아프거든요. 어? 잭스빌 이거 뭐라도 도발 도발 자 한 번 예 살려주고 버티고 버티고 네 그런 동안에 지금 뻔했어요. 백규 선수 지금 뭐랑 안 썼죠? 네 안 썼어요. 자 이거 뒤에 신드라 등
기분 내면 안 돼요. 신드라거든요. 아, 일단 하나 사라지고요. 또 폭탄, 이도 폭탄. 저거 누군가 맞아야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은신, 트위치, 은신. 갔어요. 근데 별로 안 아픕니다. 충격할 게 없죠, 지금. 네, 잔나가 또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충격파였고요. 고치. 어, 이게 맞네요. 맞추면 뭐 합니까? 맞춰도 이거 보랑. 어? 아, 보랑 큰이네요. 점수 좀 피하고. 잔나고. 잔나고. 그 와중에 잡고 죽는. 왠지 이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됐죠. 자, 무기 돌리면서 다닙니다. 잭스가 지금 자르반 있는 거 모르거든요. 자르반 오고 슬로우 걸리고. 잠깐. 네네네. 너무 예측을 했죠? 그렇죠. 미드 쪽에서 계속해서 약간 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싸움은 아니었고요. 난전 와중에도 이득을 취하는 건 LG아임이니까요. 예, 양팀 너무 신났어요. 그런 동안 쉐는 묵묵히 스킬 푸시해주고 있고요. 어우, 힘들어. 모자 썼어요. 야! 데미지가 나바도는 라일라 선수가 쉔 넘어와요. 쉔 넘어와요. 쉔을 보면은 못 먹을 정도예요. 딜이 더블킬 크로 바론 가도 되고 지금 아무 가도 되죠. 지금은 바론 가는 거의 뭐 바론을 던져버릴 기세죠. 지금 바론 갑니다. 바론을 뽑을 기세죠 지금. 네. 저 목 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징그러울 것 같은데 잔나 마나 없어요. 네, 할 건 없습니다. 잔나 시간 끄는 거예요? 네, 할 거 없어요. 갑니다. 아, 어, 이거 네, 슬로우 걸리고요. 쉬는데요 이거 그냥 큐 간다. 엘리 스킬이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죠. 멀어요. 네, 바론 버프 가져갑니다. 지금 어, 뭐하나 솔킬 노리나요? 신드라가 11킬입니다 신드라 템 뭐 어? 나올까요? 공허의 지팡이. 이야, 한방에 1시불로 이거 진짜 알 누르면 1킬 누가 받느냐 그 싸움이죠? 다시 볼까요? 긴장돼 있죠? 네. 어, 진짜 전멸 알 괜찮다. 깃발 어시로 못 먹었어요. 그쵸. 어시 넘어오면서 도발, 도발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더블킬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암살 좋네요. 자르반이 마무리. 트위치도 모랑 쓰고 따라가죠. 이거 누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Q를 스큐. 아, 와, 치명타. 스큐 안 왔나 보네요. 그래. 이게 내 자라판 대격파스는 그만이고요. 대격파. 네. 아, 아, 너무 아파요. 실드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동안에 탑은 샤드스 프로포시. 어, 와. 블리츠 위험하거든요. 이거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힘들어. 13킬. 이거 드래곤볼 보는 것 같은데요. 두두두 하니까 사라져요 그냥. 트리플 킬. 끔찍합니다. 파란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이거 네. 억제기 탑도 위험합니다. 체력이 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LLB는 다르다. 와, 딜이 진짜 그냥 폭탑 쳐버립니다. 네. 자, LGIB 팀 압도적이에요 지금. 우와! 우와! 없어지죠? 아니! 롤마켓인가요? 한 방에 한 사람씩. 야, 여기서 경기가 지지 LGIB 팀 엘리언 웨어를 잡아내면서 2대0 2대0 승리. 진출전에 올라갑니다. 네. 압도적인 네. 실력을 보여줬고 엘리언 웨어 팀이 이번에 바텀라인을 잘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형적인 정글과 미드에서 흥해지면서 특히 라일락 전우진 선수가 네. 정말 초반에 잘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LGIM이 이런 팀이어서 LGIM을 대표하는 게 전우진 선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 매력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내려가자 하면 되는 거죠. 네. 나온 거 네. 내려가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LGIM 이 팀이 결국 팀 엘리언웨어를 상대로 2대0으로 깔끔한 승리 네. 가져갔어요. 이제 LGIM 2팀은 MIG 블리츠와 8강 지출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12강 진출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